만나게 되세요. 빨간색 스티커로 홀딱 시켰어요. 다리가 얇게 해서 10개로 리뉴얼 되더라고요. 아 진짜? 양이 좀 적다고 판단했나 보네. 방지 바꿔놔야겠다. BBQ 황홀 닭다리 중복인데 중복을 중복인가요? 닭다리 먹어볼게요. 아니 나 좀 차분하게 먹을 생각인데요. 앉아라 먹자 랄프야. 예? 먹자. 이건 형 안 드시잖아요. 뭔데? 스파클링 레몬 뭐 이런 것도 계속 들어가. 나 그거 안 먹어. 와 치즈볼 진짜 맛있겠네. 아유. 혹시 뭐 필요하시면. 리액션 지린다. 어떻게 저러냐. 나는 못할 것 같아. 진짜 세상은 넓고 인재는 많다. 맛있다. 띠움. 맛있긴 해. 이따 누를게. 잘 먹겠습니다. 치즈볼도 맛있네. 근데 치즈볼이 체다치즈가 아니라 원래 모짜렐라 들어가지 않아? 근데 이걸 체다 같은데? 저 몰라요. 나는 좀 모짜렐라를 좋아해가지고 체다 별로 안 좋아해. 닭다리 크다. 괜찮은데? 10개는 요즘은 이게 2만 오히려 더 비쌀걸? 23,000원 세트랑 다 해서 음료까지 합쳐서 33,000원이. 와 진짜? 네. 와 치즈볼이 좀 비싼가 봐요. 미친 새끼들.
어? 우와. 프라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식사길. 오! 프라다님 감사합니다. 프라다님, 와, 식사길 세 번이나. 예! 프라다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맛있게 먹을게요. 프라다님, 와, 뭐야. 너무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프라다님. 프라다. 52초가 이렇게 길었나?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만개 아니에요, 그러면? 어, 푸딩님 이후로 이런 분이. 와, 만개를 갑자기. 아니, 치킨만 먹었을 뿐인데, 어, 뭘 했다고 이렇게 많이 주시지? 너무 고맙습니다. 프라다님, 감사합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대박. 예. 그니까, 이게 나 저 요즘 뭔가 인생이 잘 풀리려고 하나 봐. 어. 6월달부터 되게. 아니, 내가 인복이 좋긴 해야 돼요. 제 인복이 좋대요. 감사합니다. 치킨 잘 먹고 열심히 방송할게요. 고맙습니다, 진짜. 아, 오랜 팬이라고. 아, 오랜 팬이야. 야. 한 3-4일 전만 해도 별풍선 때문에 엄청 징징거렸는데. 대박. 만개를 못 채우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진짜. 1월 달에 한 달, 그러니까 1월 달에 100시간 넘게 했는데 별풍선 28,000개였나? 닭고기 먹방 먹었습니다. 전기네? 살 많이 쪘네. 여행 다니는 거야? 닭고기 치고 약간 닭고기만 나는데? 요즘 전기 근황이 어떻게 돼요? 연락을 전혀 안 해갖고. 한당 후보자들입니다. 이 도쿄 도지사 선거에 역대 최다 후보자들이 출마했는데요. 이 천태 만상의 후보자들의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아유, 어느 정도. 어머나. 조커 분장을 한 후보. 단상회를 부르는 행동을 합니다. 와라운 시간나이 연애. 오늘뿐이야 수준이었군. 잠깐. 네. 이 후보는 복면을 써 얼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네, 진짜 얼굴이 문제네. 이 후보는 귀여운 나의 정경 방송을 봐주세요. 당 소속이라는데요. 김철이, 너 아스코데 고맙지마. 오. 수어 통역사가 그냥 담담히 수어로 설명합니다. 천태만상입니다. 이번 선거의 역대 최다인 56명이 도전했는데요. 진짜라고요, 저게? 도쿄 도지사. 당에서는 24명의 후보를 출마시켰는데 네? 선거용 게시판에 후보 사진이 아닌 선거와 관련 없는 내용이 부착됐습니다. 개 얼굴. 네, 황당한 일들이 내일 있을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와, 그러니까 바로 내일의 선. 아 근데 닭다리 다 좋은데 이거 좀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 왜 튀어나와 이렇게 뼈가? 닭다리 튀어나와 있고 뼈가 튀어나와 있고 누가 한 입 물었냐? 어 뭐야 이거. 제가 먹게요. 이거요? 네. 네 드세요 그러면. 잘못 잘라서 그렇다고? 그런가? 나는 위에 이렇게 딱 감싸져 있었고 여기 또 그
물렁뼈 먹는 또 그게 있어서. 와 진짜 이거 무겁다 무거워 닭다리가. 어떻게 지금 말 왜 저렇게 하냐? 응? 쟤 블랙 하지 않았냐? 블랙 안 했어. 전에 광태만 했었던 앤가? 네. 조심하세요. 전국 1위입니다. 방송은 매가 줘도만. 그러니까요. 그치 쟤 말도 좀 이상하지? 그게 없나봐. 그게 없어서 그래. 싸가지 싸가지 싸가지가 없어서 그렇다. 그렇죠 싸큰 말이야. 분명 형보다 나이도 적으실 텐데. 주어를 얘기 안 했더니 가장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네. 다들 주어 얘기해야겠다 이제. 어? 황홀이 제일 맛있긴 해. 헐콕은 트럼프 지지자잖아. 아마 트럼프 지지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 헐콕은 70대인가? 전하라는 연예인들도 되게 정치적으로 개입 많이 하더라. 자기 정치 성향 밝히고 누구를 지지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다들 지지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선거 활동을 진짜 뭐 되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이병헌 아저씨랑 정우성 아저씨랑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막 아이유랑 유재석이랑 이런 사람들이 누구 뽑자고 그런 걸 되게 많이 해. 우리나라는 절대 성향 안 밝히려 그러잖아. 자동차의 모든 기종을 흉내내는 남자와 중동에 사는 남자. 우와. 교실에서 위험한 총소리를 내는 걔 알아. 그리고 신성대의 여성까지. 여러분들은 누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마지막 여성이요. I'm the best right here. L. Look, come on. Come on, y'all. Look. Come on, man. Look, look, look.
닭다리만 먹으니까 편하긴 하다. 드세요 저거 남은 거. 뭐 두 개 남았네요. 다 드세요. 몇 개 열 개라 그랬죠. 나 지금 네 개 먹었어. 응, 네 개 먹었어요. 하나씩 나눠 먹자. 너무 느끼해요. 안 느끼하세요? 하나 먹어. 나 먹어. 치킨 우러면 먹을까? 맛있네. 축구 영상 웬만하면은 안 보내시는 게 좋아요. 저작권 개빡세가지고. 똑같은데 내가 느끼기에는 축구 영상이 제가 유튜브에 안 올리는 건 괜찮을 거예요. 어차피 그 소스 자체가 유튜브에서 오는 거잖아. 맞아요. 네, 하셔도 돼요. 잘라서 올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내셔도 돼요. 내가 유튜브에 올릴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자, 하나 먹어야겠다. 나머지 다 먹어. 무슨 맛인지 궁금하네. 똑같아요 맛. 달죠. 별로다 나는. 저도 제 스타일 아닌데. 치즈볼은 나 확실히 저기가 들어가야 돼. 모짜렐라 치즈가. 체다 치즈는 별로야. 애기들이 좋아하는 치즈네. 잘 먹었다. 이건 탐스. 제로. 아! 아! 어우, 잘 먹었다. 부산 그 다리잖아. 꼭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다는 그 다리. 그건 무섭다는 다리. 옆에 음료수 정리 좀 해줘. 커피 마실래? 잘 먹었다. 맛이 있어. 오랜만에 치킨.
지혜은 너무 귀엽더라. 지혜은 귀여워. 아, 나는 좀 SNL 진짜 내 스타일은 김하영인데 나는 지혜은보다도 저 또 키 조그만 애 한 명 있잖아. 그 단발머리 안에 이름 뭐였더라? 윤가희 지혜은 김하영. 난 김하영 그리고 전에 나간 사람 주현영 이 네 명 중에서 나는 난 내 원픽은 무조건 김하영. 아 좀 내 스타일이야. 좀 섹시하게 생겼다 그래야 되나? 몸매가 좋더라 생각보다. 뭐야 새끼 있어. 그게 보이더라고 나는. 섹시해. 또 이제 그런 그것도 좋아하는 분들은 또 아실 거야. 아, 몸매 진짜 좋다니까. 크롭티에다가 이렇게 허리 다 드러나고 이런 거 보니까 되게 몸매가 좋던데. 머리를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평가하니까 또 변태 아저씨 같아. 몸매가 좋다는 건 칭찬이지.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싶다고 그랬어? 뭐라 그랬어? 자 이제 저 오늘은 컨텐츠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저 풀영상 채널에 어제 완전 영도로 꿀 빠르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 올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컨텐츠를 좀 하고 옷이 미쳤죠 지금. 뭐 글이 80개가 넘게 있다는데. 예. 방학하면서 확실히 좀 업로더들도 좀 이렇게 많이 있고 카페가 또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어. 원래 우리 카페 숲 단계였는데 나무 4단계에서 숲으로 안 올라가네. 개빡세네 숲으로 올라가기가. 이제 게시글을 다 같이 많이 올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업로더들 따로 있고 눈팅족들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카페가 이렇게 더 예전처럼 막 그런 활성화는 안 돼. 지존파는 뭐 진짜 요청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IQ가 130이 넘는다고? 그거는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건 진짜 아니야. 그냥 좀 말을 좀 조리 있게 좀 하는 편인 거지. 이게 내가 똑똑한 사람은 아니다. 난 아직도 물범 또 저 뭐야 바다코끼리 물범 물개 그 구분을 못해.
아. 방송 스타일이 좀 바뀌어갖고 나긋나긋하게 얘기하고 막 소리 지르고 억텐을 안 하다 보니까 좀 좋게 봐주시는 게 있는데, 예, 똑똑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영도 받고 이런 거 제일 수혜가 진짜 내가 좀 큰 편이라서 영도 시스템 생기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방송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아프리카랑은 잘 안 맞긴 하지. 아무래도 좀 합방판이 많다 보니까 솔방 이렇게 하고 그냥 혼자서 하는 방송을 쭉 오래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트위치 스타일에 가깝긴 하지. 여러 주제로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또 이제 내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그치. 좀 트위치에 잘 맞는 스타일이긴 하지. 합방 생각은 없어. 나 젤리 좀 줘라, 랄프야. 몇 개 될까요? 두 개. 젤리. 에사비 젤리.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요? 트럼프가 이번에 그 죽을 뻔한 그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트럼프가 된다고 봐야지. 트럼프가 되면 안 좋은 점이 또 있어. 우리나라한테 주한미군 배치해주는 걸로 꼴 빨았기 때문에 왜 나라의 안보를 자주적으로 해야지. 그동안 그걸 꿀 빨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섯 배를 불렀대잖아. 다섯 배를. 주한미군 철수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 돈을 더 내든가. 그 우리나라가 무역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삼성이나 뭐 다 죄다.